이번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각계각층에서도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5일간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이는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각계각층의 관심이 쏟아지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이번 대회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리웠던 일상을 되찾고 따뜻함과 공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이 뜻깊은 대회에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 채널인 복지TV가 주간 방송사가 되어 행사의 모든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낸다고 합니다. 복지TV가 이번 대회 주간 방송사로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에 일조하며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과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포용하는 사회, 더욱 발전된 선진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국의 모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유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에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이번 대회를 복지TV와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부산하면 해운대, 광안리와 같은 멋진 장소도 있지만 학창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저에게는 자갈치 시장, 국제영화제 등이 열리는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드디어 우리 부산이 세계 장애인 대회가 열리는 국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가 개최되는데요. 무려 80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 채널인 복지TV에서 4박 5일간의 뜨거운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낸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세계에 큰 울림을 선사할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에서 봬요!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부산에서 펼쳐질 5일간의 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문애준입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 대회는 디지털 혁명과 기후변화, 대유행병, 전쟁 등 심각한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전 세계 12억 장애인들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논의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부산시 최초 세계 장애인 대회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복지TV는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 주간 방송사로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토대로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포용의 시대를 열어가는 단초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전국 모든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을 사랑하고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제 복지TV와 함께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장 오준입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부산에서는 2023 세계장애인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장애 분야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2천 명의 참석자가 참여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장애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전 세계 장애인들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한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리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깊은 대회에 국내 유일의 장애 전문 채널인 복지TV가 주간 방송사로서 함께하게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담아주시기로 해서 감사드리고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전국 모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장애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성공적인 개최 현장에 복지TV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